네, 현재 시간 오후 3시, 서울 기온이 34도를 기록하고 있네요. 서울에 있어도 덥기는 마찬가지니까 이열치열 동남아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공항에 가시는 분들이 많네요. 공항이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세 달 전에 출국할 때하고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 환율. 환율이 네 달 전에 1250원쯤 한 것 같은데, 지금, 환율 우대를 받고 나서도 1340원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공항이 복잡하다고. 있어요. 문자가 왔는데, 정상적인 체크인 할 때 복잡하니까 웹 체크인을 하라고 이렇게 전화기를 받아가지고 기다리지 않고요. 이 가방 사이즈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은 사실은 서울도 덥잖아요. 낮에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동남아 지방만 하더라도 뭐 최고 올라가 봤자 35도 안노 LGL 동남아 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동유럽을 갈 때는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다가 보니까 제가 유심을 사고 하면서 오히려 너무 힘들게 여행을 한 것 같아요. 동남아 3개국 이렇게 좀 짧게 갈 때는 이 바로 요금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39,000원. 어우, 저도 꽉 찼는데. 꽉 찼어요. 그게 만석. 도착에 사람들 마중 나는가 봐. 부산이? 어저께 새벽에 도착을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를 뭐 딱히 간다기보다도 시내 분위기 어떤지 한번 둘러보러 왔습니다. 이곳이 거의 메인 스트리트 같아요. 프놈펜의 메인 스트리트. 높은 빌딩들이 많이 있고, 공기가 그렇게 습하지 않고요. 그럴만 합니다. 온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 러시안 마켓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사야 될 물품들도 있고, 주방용품 파는 것들은 쫙 전시가 되어 있네. 주방용품들. 전기줄인지 전화줄인지 여행은 엄청 복잡하긴 하네요. 샌들을 사서 신을까 했는데 딱히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러시아 마켓 전지판인 것 같아. 무상해 음식점. 시장의 규모가 크지는 않고요. 저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옷 파는 게 주류인 것 같은데. 고. 아, 맞지? 세븐 달러? 네. 그래서 하나 삽니다. 모자 하나 사려고 했으니까.
오케이, 뛰어. 소리 달라? 어. My bag is disordered. Where is the repair? Hello. My bag is sorry. 하나 살려 그러다가 이게 소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너? Set the line. 재봉틀로 박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박히는 거야. 본드 딱 붙여야 돼. 그래서 제프를 아예 교체하는 걸로. 다른 그 사이드 백하고 달려서 사이즈가 비교적 커요. 그래서 물건이 많이 들어가거든. 새로 살까 하다가 집에 산 거 있는데 너무 작아서 안 가지고 왔어. 한 시간쯤 걸린대. 고기 파는 곳. 고기 냄새. 배구리. 근데 가방을 잘고 치고 나왔는데 이게 옆으로 해주긴 했네. 이렇게 되면 물건이 흐를 수 있는데 이러면 옆에 흐를 조심해야 되겠다. 옆에를 조심해야 되겠다. 또 설렌 뮤지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링필드의 역사가 보관되어 있는 곳. 고등학교 건물이었다고 해요. 거기 한번. 어차피 이게 프놈펜 오시는 분들은 다 가는 장소야 거기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에는 잘 안 나오지만 햇볕 나니까 땀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수어 설렘 하이스쿨. 프람풀 똥뽕 사원. 프람풀 똥뽕 사원. 다리 흐려서 뭘 선글라스를 안 가지고 왔는데 햇볕이 나네. 다시 모자는 사기는 참 잘한 것 같아. 아, 햇빛 날 때는 모자 역시 최고인 것 같아요. 얼마인지 모르겠어. 막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게 카카스 제일 많이 사는 거일 걸. 그래서 카카스를 철도시로 만들어주네요. 카카스에 철도시를 해서 보니까 아주 시원합니다. 간제버거라고 하네. 간제버거. 간제버거가 여기 포장마차에 돼 있고 저기도 있고. 간제버거. 제노사이드 뮤지엄. 1시 반에 문을 연대.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식사를 하고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로컬 푸드를 먹어볼 텐데 일단 로컬 푸드는 저녁 때 트라이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 여기요. 여기. And the rice. Chicken flavor of rice. 맛은 그냥 먹을만한 맛.
폴포트라는 캄보디아의 독재자가 5년 동안 Hello, one person. You need a Korean? Inside Korea. Korea. 숲으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km인데 톡톡값이 생각보다 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걸어가는 걸로. 이왕 옷 다 버렸어. 날이 갑자기 어두워지네.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 비 오기 전에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테라스 있고요.
탑하면 한층 더 올라가야 돼. 아침에 나간 그대로. 비 엄청나게 옵니다. 보통 소나기가 아니고 이런 거 뭐 우산도 필요 없죠. 일단 리버사이드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리버사이드하고 만노품이라고 큰 사찰이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는 날씨가 또 항상 좋아. 어제 샀는 모자 쓰고 갑니다. 여기가 두 군데가 만나는 곳인데 하나는 메콩강, 하나는 메콩강, 하나는 톤레삽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물, 두 개가 지류가 만나는 곳이에요. 아, 시원하겠다. 어후. 오점씩 사시는 분, 오점 쓱 사셔. 안 보이면 돼. 자기만 한 번. 아, 요거는 강가에 이렇게 뭐 축원 이렇게 비는 거 기도할 때 사용하려고 붙여주는 것 같은데. 수건하고 기도하는 것이야. 어쨌든 아, 수건하고 기도하는 것이야. 옷을 사가지고 잘 보이진 않지만 바람비가 살살 내리네요.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지 마라. 야, 이들이 네 발걸음을 막으면 안 되지. 그런데 그래, 모이를 주지. 해당라이프 보면은 매일 아침마다 아마존에 와서 라떼 한 잔 마시죠. 그 맛을 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비가 왔어요. 아까 대피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푸놈 사원을 찾아갑니다. 푸놈펜이란 이름이 이 사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네요. 커피 한잔 마시고 나오니까 비 또 안 와. 다 그쳤어. 이거는 뭐 일본에서 도와줬는가 보다. 일본 국기가 있네. 아, 배수공사를 갔다가 일본에서 많이 도와줬네요. 2021년에. 일본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니까. 배수 시설 공사. 자전거 슬슬 들고 시드님은 운동하시네. 그거 운동 안 돼요, 아저씨. 선셋 크루즈에 이용하는 데들거든요. 디너 크루즈, 선셋 크루즈가 엄조사고 포함해서 여기 있네. 그래서 포놈펜의 이름에 유리가 된 마크놈에 왔습니다. 입장료가 조금 있다 그래요. 1달러라 그랬을까?
자세한 건 모르겠고 1372년 그리고 27m 언덕에 베이비 컬. 우리도 말하면 불국사쯤 되는 것, 불국사. 많은 분들이 절 안에 들어가서 참배를 하네요. 항상 피우는 것이 곳곳에 있잖아. 향내가 가득합니다. 향. 본격적으로 향을 피우는 겁니다. 색깔이 하얘서 그런지 만든 지 오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돼 보이죠? 응? 이 캄보디아 날씨는 막 빨리빨리 절대 할 수 없는 날씨야. 뭐 서두르면 땀이 비오듯 해. 쉬엄쉬엄 천천히 할 수밖에 없어. 워킹, 투어도 마찬가지네. 조금만 서두르면 땀이 비어도 답니다. 사원도 사원이지만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그냥 산책하기 좋은 것 같아요. 사원은 크질 않고요. 한 30분이면 다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이런 면이고 라이머 뿌리수입니다. 바다에 사연을 좀 뿌려보겠습니다. 맞나? 이 길이 텀블링이 없어진다 그러면? 다음에 어미원 꽃이요. 두 개만 갖다 놓고 뭐 음료수도 주시네. 음료수도 유튜브에서 봤던 아저씨를 만났어. 유튜브에서 봤던 아저씨를 만났는데 노숙자 아저씨. 많은 돈은 못 드리고 가지고 있는 캄보디아 돈 조금 드렸어요. 한국 사람 딱 알아보시는데 보고 먼저 인사하시는데. 아침에 CM립으로 이동하기로 했어. 호텔로 픽업하러 오기로 했네요. 하시는 분들 꽤 있네. 버스 회사에서 톡톡을 보냈네요. 톡톡을 보내서 톡톡 타고 이제 버스 있는 데까지 픽업. 작은 차긴 한데 상당히 컨디션이 좋아요. 조금 대면 타고 출발. 일단은 주말에서 누구 태울 수 있겠지. 마스크 일주일 끼던 거 오늘 갈아 꼈어. 신에서 중간에 이런 휴게소에 잠깐 쉬네요. 사람들은 밥도 먹고 막 그래. 화장실 재미있어. 화장실이 저렇게 오픈 화장실. 야외 화장실이에요. 야외 화장실. 캄보디아는 2006년에 전부 한번 왔었거든요. 2006년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는 이 길들이
도로가 전부 다 포장이 안 됐었어. 포장이 안 되어서 붉은 황토빛 길 놓은 기억이 있는데. 시엠립 시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들어오고 있어요. What's your name? Sophia. Sophia? Yeah, Sophia. Nice to meet you, Sophia. Yeah. They go to hotel and rest. Massage, rest. Massage body. Massage. Massage. Yeah. Maybe. $1, $10. Good. $1, $10. Yeah, yeah. Good price. Massage body. Near the hotel. Near the hotel. Near hotel, not far. Local massage is maybe Phnom Penh. $6. $6. $6 or $10. $6 or $10. Yeah. Just a small tour. Yeah, small tour. Next and tomorrow. Yeah. After tomorrow. Yeah, tomorrow. Tonle Sap. And Tonle Sap. Yeah, 이게 흐려서 오면 어디가 어디지 일찍 파악을 하는데 톡톡 타고 오니까 모르겠다 어디가 어디지. Adventure Siem Reap Lodge. Adventure Siem. Here? Yeah, here. Yes. 15, 20. So far, so far. Hello. You need a room? I already booking here. Already booked? What's name, your hotel? Yeah. Here? Booking man. What's your name again? Let me see. Yeah, 엄청 많다. 안녕하세요. 학교는 학교. 담배가게 있고.
헬멧 단속 심하다 그랬어. 예, 평소에 오면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기다리는 것도 많은데. 한적하고 조용하고 좋습니다. 저게 메인이죠. 저 앞에 있는 저게 메인이에요. 날씨 덥지 않고요. 건너간 것 같은데 지금은 옆에 다리를 따로 만들어 놓았네요. 앙코르와트가 크메르 왕국이죠. 해자로 둘러싸여 있어요. 해자로. 넓은 해자로 둘러싸여 있어서 약 7,800년 전에 흥했던 크메르 왕국. 지나갔다가 발견을 했다고 하죠. 와, 그래서 여기를 와보고, 와, 앙코르 와트라고 이름 붙인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를 새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야, 무려 8년을 갔다가 계획을 잡고 하고 있네요. 소피아 대학하고 같이 197m로 갑니다. 다리 길이가 197m. 예, 구멍이 뚫린 거는 바위를 고를 나를 때 비행이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은 이런 시기 오니까 사진 찍고 구경하기는 너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 돌 따르는 거 보세요. 저기. 네, 가장 높은 곳인데 저기 보면 계단이 보이죠. 계단이 굉장히 한 70도, 경사가 70도 정도 되게 가파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올라갈 때는 두 발로 걸어 올라갈 수 없고 네 발로 기어서 가야 된다라고. 예전에 개방을 해 놓았는데 뭐 사고가 있었는지 더 이제 못 올라가게 해놨네요. 우리로 말하면 고려시대에 이렇게 건축물들을 지은 크메르 민족도 참 대단합니다. 처음에는 힌두교 사원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나중에 결국 이제 불교 사원으로 이용되기도 하고요. 그렇지. 여기 다 벽화가 그려져 있죠. 돌로 새긴 벽화가 다 그려져 있어요. 여기 특이하게 색깔들이 조금 까맣게 칠해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앉은 자국이 있죠. 네. 이것들. 그런데 예전에 여행을 다닐 때는 막 어디 다니고 그래도 분명히 그때는 다 기억을 하는데 알 수가 없어.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라서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책을 볼 수밖에 없었지, 여행하는 책을. 앙코르 통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예. 3 temple. 3 temple. Yeah, it's Bayon. Yeah. Uncle Tom, but Cambodia call Uncle Tom. Yeah.
눈을 지그시 감고 있어 전부 다. 아니 1호7인데 1호7인데 안쪽에 석상들이 보세요. 검도처럼 되어 있어. 이게 파푸온 사원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 사원이고요. 원래 힌두 사원이었었는데 저기 위에 꼭대기에 보면 문처럼 되어 있는 곳 위에 거대한 남근상을 세워놨을 때 근데 언젠가 벼락이 쳐서 부러졌대. 재밌죠? 바이온 사원하고는 또 다른 느낌을 주네요. 파푸온 사원은 오 이쪽으로 중심으로 못 들어가? 옆으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 계단을 나무로 보강을 해놨네. 원래는 이게 나무가 아니었을 거야. 아찔하네. 이때 뭐 의자 비슷한 기둥이 의자 비슷한 게 저렇게 많이 있네. 위에서 밑에서 딱 앉아있고 위에서 강연했나? 엘레판트 테라스 찾아가면 되고. 코끼리처럼 만들어놨죠. 코끼리 테라스. 이 전체가 코끼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가 코끼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쭉 끝까지 가면서 다 이게 엘레판트 테라스인 거야. 여기 이제 코끼리 테라스를 지나서 문둥왕 테라스라는 곳인가? 문둥왕 테라스. 네네 타케오 사원. 타케오 사원인데 중국이 뭘 많이 도와줬나? 중국 정부에서 도와줬어요. 사원입니다. 템플만 지금 몇 개를 세 개 한 일곱 개쯤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템플 모양이 모양이 또 달라요. 올라가느라고 헛갈거려. 그런데 여기 한번 올라가 볼까? 자 스키 This way? Yes. Yeah. You come back here. Mm-hmm. Hello, would you like pizza buns, sir? Mm-hmm. Very high, and you come back here. Mm-hmm. At here at the east gate. Over there is the west gate. You come back.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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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좀 산책을 해야 되는 곳이네. 밥 먹었으니까. 시드를 바르고 되구나. 사원들이 나무 뿌리하고 같이 막 엉켜 있어. 그렇죠? 넌 인공적으로 만든 거를 자연이 뚫고 올라오는 거야. 톰레이드의 이게 배경 장소가 되었던 곳이기도 하죠. 이곳은 나무 맞아? 나무 맞네요. 내렸다. 우리가 쭉 내려왔는데 보세요. 우리가 저 이 큰 나무에 우리가 하나는
담장 위로. 하나는 담장 아래로. 스가 있네. 32불. 한 4km는 들어오는 것 같아. 100만.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세요. 여기만 바빠. 그래도 혼자 혼자 타봅니다. 혼자.
시간을 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이 계속 생기게 된다는 거지. 사원도 보이고요. 예전에는 없던 자이언 사원도 보이고요. 성격이 말이죠. 플로팅이긴 하지만 리버사이드지, 리버사이드.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아이걸로가 서울까지 무슨 스테이션이 하시는 거 바이락군당, 바이락군당 버스 터미널인데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 한 정도 걸린다나? 자, 버스표 예약하고 이 친구가 태워다 준다 그래서 갑니다. 자, 블루 바이아 원도 출발합니다. 먼데이 아이 캔 픽 업 투 유 오어 낫? 음? 아 유 오케이? 아이 원 픽 업 투 유 앳 먼데이. 앳 11. 픽 업 미? 예. 야, 땡큐. 오케이. 예. 노 프로블럼. 예. 오늘 저들 데리고 같이 투어 하실 분이에요. Yeah. Sorry again. What's your name? Tun. My name Tun. Tun. Ah, Tun. Yeah, yeah. Yeah. Say hello. Hello. You recommend me. And your friend. Yeah, yeah.
Nice to meet you. Yeah. Toon. Toon haga owner. Yeah. Bamboo train and the mountain. Then Kaling Cave and Bat Cave.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Oh, yo. Rock and roll. I look. 이거. 혼자 가야 되는 거야? 어코 Only me? 저기다 동굴이 동굴 저기야 네, 저기야 격파도 있고 네. 어 빅 부다 Police story here. Police story here. $2. $2.
Good driver. Good driver. 후다가 네 군데로 돼 있네. 내려갈 때 가서 조심해야 되겠다. 我来，我来，不会。来，不会，谁在帮帮我？我用，用白来，白枪，不然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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Yeah. Hammock time. Camera. Hello. Hello. What's your name?큰 불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와상 하나 하고 좌상 하나 하고. 그렇죠? 엄청나게 큰 저기네. 엑스큐즈 미. Can I sit here? Yeah. Yeah. You're also waiting for the bus. Yeah. Bus. Yeah. 4 million. Better.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Oh. Yeah. And I was born in South Korea, yeah. But I live in Norway. Oh, Norway. Yeah. Nice to meet you. Yeah. And nice my born name was Lee Young-ram. Lee Young. It's yeah. My yeah. Birth name. Yeah. Now I have a Norwegian name. Yeah. Oh, so funny. You that I was Korean when you saw me. Hmm? Could you tell on my face I was Korean or you didn't? Could you tell I was Korean on my face? Yeah. 나온다 나온다 나오는 게 저 보이죠? 오. 스타트.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뭐에 뭐?